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요즘 또 청약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요 청약 시장 핫한 것들에 대한 뭐 이유들, 앞으로 전망들 이런 것들 좀, 좀 여쭤보려고 대한민국에서 좀 예, 청약 시장에서 가장 바쁘신 분 네, 모셨습니다. 박지민 대표님이시고요. 예, 원룡이라고 하면 아마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올 일단 2021년 청약 시장 상반기 정도 반 지났는데 상반기 시장 좀 정리해 주시고 하반기 시장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상반기 시장 어땠어요? 청약은? 우선 서울이 가장 너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없었어요, 청약이. 그렇죠. 예, 해봤자 강일지구에 뭐 한두 개 정도뿐이었고요. 네. 그다음 소형 단지 몇개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기다린 단지는 않아서 좀 뿔이 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네. 반면에 그외 이제 광역시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금씩 좀 마음을 풀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용인이든 수원이든 네. 이제 경기권에서 대도시에서는 물량을 좀 풀어줬다. 그러면 좀 하반기 전망을 또 간단히 여쭤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우선 강남권들 청약이 아직 이제 남았잖아요. 네. 원벨이나 원펜타스 이런 게 그렇죠. 남았고, 네. 그다음 이제 강북 쪽에 좀 대형 아파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문 1이나 네. 장인 19역 네.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소규모 나오면 좀 좋겠다. 근데 나올 것 같다.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분양가도 좀 높여줄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이긴 하지만 지금 지금 어제에서도 뭐 속보에서 막 팍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풀어주는 기분이라고 하면 네. 물량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을 걸어보고요. 근데 네. 그거랑은 별개로 수도권 그외 지역하고 광역시는 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서울 분들은 아쉽지만 그외 지역 분들은 이제 자기네 지역을 사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다라고 봐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서울을 둘러싸서 이제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많은 이제 인구는 수원인데 네. 수원도 분양할 게 권선 6구역 큰 네. 게 남았고, 그쵸, 그쵸. 네, 고양시도 뭐 장항지구나 네. 능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네, 능곡이나 원당 재개발이나 고양시 자체 땅덩어리도 큰데 분양지도 계속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파주도 운정 신도시가 이제 네. 3단계 또 네. 분양을 또 남아 그렇죠, 그렇죠. 있고, 그다음 요즘 핫한 검단 신도시, 네. 검단도 분양이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그 1단계만 끝난 거잖아요. 2단계 네네. 시작도 안 했고 아직. 예. 그래서 이 네.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서 계속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다. 근데 여기서도 특징이 골라가지 말고, 저는 항상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앞선 기회를 잡으라고. 맨날 기다렸다가 너무 이제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에 쏟아질 물량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또는 광역시에서도, 특히 얘기가 좀 중구난방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대구 같은 지역은 네. 좀 피가 정체되거나 약간 빠지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물량이 좀 많았죠. 예. 예. 근데 이 분위기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도 조금씩 나올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전매 제한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물량이 많다고 해서 뭐 빠질 거라는 예상이보다 1년, 2년 뒤에는 아예 네. 물량이 없다. 전매 가능한.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물밤 고기반이 아닐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진짜 힘들어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집 마련을 나중에 하거나, 그 말은 이제 당첨 안 되니까 사야 되잖아요. 근데 LTV까지 작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갭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억 있다, 그럼 서울을 살게 없고요. 없죠. 예, 빌라도 요즘은 안될것 같고 뭐. 빌라 갭 투자 정도. 예. 그다음 2억에서 3억 있으면 한 매가 5억에서 7억 사이에 갭 붙은 것들. 네. 근데 그건 또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언젠가 들어가서 산다는 마음으로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자산가인데 가점이 작다. 그러면 이미 방향을 틀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사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그쵸, 사거나.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점이 높고 돈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계속 불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회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정부의 지침대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 아니에요, 쟤를. 맞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지역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사실 저는 과감히 바꾸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이게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또. 그렇죠. 또 서울 나가라 그러면 또 싫으시잖아, 또. 예. 네. 저는 그래서 아우. 그래도 좀 실질적인 대안.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네.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좀 도봉구보다 어차피 뭐 이쪽에 단신들이가 더 좋은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너무 네. 제가 놀랬던 게 2년 네. 전부터 강남 평당 1억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 맞잖아요. 2년 전문이가 아니라 몇 년 더 됐죠. 더 됐어요? 욕은 네, 네. 엄청 먹었지 뭐 그것 때문에 이게 뭐 뭐 아무튼 방송도 나오고 그랬죠. 네. 아무튼 예. 예. 그러면 갔으면 딴 거 따라와야 되는데 덜 따라온 지역이 사실 말씀하신 외곽 인천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서울 출퇴근 가능한 범위에 수도권 공공 택지 가자. 어. 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택지가 있어요? 북쪽에는. 아, 이건 좀 힘든 얘기인데 옥정 신도시나 옥정 양주 옥정, 네, 양주 옥정 예. 회천, 네. 예, 회천 지구. 네. 동쪽에는 광주가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고요. 근데 경기도 광주. 예, 경기도 예. 광주. 예. 서쪽으로는 이제 검단과 운정과 운정. 그다음 일부 남은 송도가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장항 지구. 송도도 아직 남았어요? 송도가 한두 개 정도 남았어요. 예. 장항 지구 오래 갑니까, 그거? 이미 그 신혼희망타운도 두 개를 분양했어요. 했고, 예. 네, 그러니까 좀 해줄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장항동 쪽만 해더라도 뭐 일산이 뭐 기반시설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아 역시 지도가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남쪽으로 가면 저기 오산 세교지구나 예. 파주 아 그 평택 고덕신도시. 예, 고덕신도시야 뭐 좋죠 예. 뭐. 예. 그리고 요즘에 화성 이지구, 예. 동탄 이지구도 이 남동쪽에 분양을 스무 조만 하거든요. 예, 그때 한 번. 몇 년 전인가 한번 분양했다가 한 세대도 분양 안 된 게 있었잖아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구나 이제. 네. 다 끝나니까 이제 하는 것들이. 예, 예 맞아요. 그런 지역들이 막 구석도 막 두 배씩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예. 새 아파트라고 하는 건 다 올랐어. 예. 네. 예.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조금 퍼지자. 조금만 퍼지면 예. 네. 구석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분양가가 되게 신기한 게 4억에서 5억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야 서울에서는 진짜 조도의 볼 수 없는 가격대잖아요. 네. 일단 한 자릿수고 심지어는 야 이게 6억 미만이 이렇게 많은 거. 네. 네. 서울은 지금 중위 가격이 11억인데 벌써 11억 됐습니다. 네. 나 9억 몇천 기억하는데요. 4억 5억의 신규 아파트를 그것도 뭐 8사까지도 야. 네. 네.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4억 중반이다. 근데 진짜 그 입주하고 나면 이제 8억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가격이라서 예. 거의 반값에 가까운 분양가다. 그냥 비슷한 입지에 서울과 이제 거리가 가까운 이제 수도권 공공택지도 그냥 두 배는 쉽게 괜찮지 않나. 그렇죠. 뭐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점이 한 어느 정도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셨던 택지들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서울의 고가점인데 약간 자금이 부족하신 기다리신 청약 예비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되게 낮아도 돼요. 되게 낮아도? 네. 일단 세교 같은 지역은 50점대도 가능했고요. 네. 40점도 일부 가능했었고 검단도 50점대. 좀 센 면 한 60점대까지 갔었고요. 네. 다음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올해 2월 달에 분양했던 양주 옥정 지구에 네. 미달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미달이 있었죠? 저 몰랐는데. 미달이 있었어요? 네. 옥정 지구인데? 네. 옥정에서 예. 그 중심도 6억 중반 가자는 호가는 예. 7억 그쵸, 하고 예. 거기서 한 서너 블럭 떨어진 왼쪽에 있는 구석이에요. 소형 단지긴 한데 네. 분양가 4억 1000대. 4억 1000대인데? 예. 지금은 없겠죠? 없습니다. 1순위가 매달랐고 당연히 2순위에서 그렇죠, 다 마감되고 그렇죠. 예. 가점이 낮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1순위만 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예. 와.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아보면 지역만 네. 넓히게 되면 지금도 기회는 맞는 거네요. 예. 서울만 포기하면. 포기하면 됩니다. 야, 근데 서울 포기하니까 힘드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처가 된다는 말씀이 되게 좀 공감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라도 계속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딜레마 아닌 것 같아요. 내 집만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남을 것인가. 아무튼 지금 서울의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이제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다 말씀해 주셨고 인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지역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사를 하는 건 어때요? 이사는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사전 청약을 하려면 당장 주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천 교산 이런 데는 너무 힘든 얘기 같지만 과천은 7000세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이사에서 승산을 볼 때는 저는 3기 신도시하고 근데 도심 재생을 같이 봐도 된다고 봐요. 아, 도심 재생까지. 예. 예. 그러면 인천이 진짜 꿀이고요. 그렇죠. 인천이 생각보다 많으면서 일단 좀 가격적으로 네. 제일 착하잖아요. 심지어 지방 광역시랑 비교도 착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84 신축 가격이 와 예. 이제 6억을 막 넘은 상황이라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인천 넘어가면 예. 이제 연수구, 남동구, 이제 서구를 제외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예. 1년을 거주하면 이제 거주 요건이 생기고. 그러면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할 때. 네. 는 당연히 이제 거주 요건이 당장은 없으니까 주소지만 있으면 되니까 청약할 수 있고 그 인천의 재개발 지역이 아직도 많으니까 1년 후에는 당해 청약으로 인천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은 실거주 1년만 하면 되고 네. 투기 과열 지역은 2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예. 예. 비규제 지역은 안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잠깐 하자마자 바로 되는 거죠. 여기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지금 인천에는 3기 신도시 사연 청약도 있고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있으니까 네. 지금 2주에도 내년 거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비 사업들 재개발 입지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서 인천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들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입주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그 입주권 사게 되면 나중에 다 분양할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노려보자고 되게 현실적인 팁을 주셨네요. 야. 네.